알통 지식인 집에서 질문 답변으로 돈 버는 거 지금 한 3주 정도, 4주 정도 된거 같은데 승천이 됐습니다. 6월 16일. 이게 10 아래 1원이니까 144,722원. 요거를 버는 거고, 지금 보시면은 질문 175개, 답변, 그리고 감사할 받은 거, 채택된 거, 미채택된 거,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다 돈이에요. 질문을 해도,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하면은 질문을 했으면은 제가 질문을 하면 누가 열잖아요 그거를. 많이 열어볼수록 돈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. 그리고 답변도 마찬가지고 답변의 광고도 페이지가 한 페이지 들어가고 하니까. 그리고 질문이 이거 참 좋았다, 답변이 좋았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운영자한테도 받고 회원에게도 받습니다. 이게 아하랑 좀 다른 게그 승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승천 정보. 지금은 알천사에서 나비천사라고 한 단계 올라갔는데 이 주간 활동이 있습니다. 미션이 있고, 질문을 일주일 동안에 20개, 답변을 10개, 답변 평가. 그러니까 뭐 10점 만점에 뭐 8점, 이거 누르는 거예요, 그냥. 이거 답변 피 채택. 제가 답변을 한 10개를 달았는데, 여러 명이 다를 거 아닙니까? 그 중에서. 답변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. 근데 두 명이 제 거를 채택을 했고, 그리고 댓글. 답변은 이제 100글자 이상 작성하는 거고, 댓글은 밑에 그냥 하나 리플 다는 거예요. 짧게. 그거 20번. 그러니까 이 루틴이 뭐냐. 질문을 여러 번쫙 해놉니다. 우리 질문은 3분마다 할수 있어요. 질문을 뭐 짧든 길든 해. 뭐 후쿠시마 오염수 왜 반대하는 겁니까? 뭐 먹으면 죽습니까? 이런 식으로 쭉 써. 그리고 남의 거 이제 요거 가 요거. 요게 이게 질문이고 이 물음표. 여기가 이제 질문 목록을 보는 건데 이거 질문 내용이 이래요. 뭐 대단한 예를 들면은 뭐 정치 사회 얘기도 있고 헝가리 의대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피부 관련해서 뭐 농산물 뭐 외국 임영웅은 왜 인기가 좋냐 뭐 잘생겼다 뭐 하면 되지. 내가 여기 딱 누르면 여기는 댓글, 여기 댓글 등록, 그 답변하기는 100글자 이상. 이거 GPT가 또 있어요. GPT도 광고죠. GPT 이게 답변 평가야. 이거를 루틴이 쭉 돌다가 오면 이제 알림이 떠요. 누가 이렇게 답변을 달고. 그럼 그 답변에 대해서 나도 또 이렇게 댓글 써보기도 하고. 실제로 GPT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. 일단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하고. 저는 지금 나비천사로 한 단계 올라왔기 때문에 주간 목표가 조금 늘은 거예요. 근데 알천사는 훨씬 적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나, 뭐, 형제, 친구한테, 야, 나 저기 추천 좀 해줘. 해가지고, 여기 보면은 추천인이 있죠. 예, 카테고리 추천인을 누르면은,
추천인이 피추천인에게 10%씩 수입을 또 받는다라고 나옵니다. 링크를 보내서 이 개인 링크를 보내주면은 이게 이제 고유 코드예요. 요거를 가입할 때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. 저도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 수익의 10%가 이분한테 가는 거죠. 다단계지 뭐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뭐 조금 막돈 벌어야 돼 해가지고 질문 막 하루 종일 하고 이런 거보다는 가끔 낮에 한번 밤에 한번 들어와서 소통 뭐 어디에 어디가 맛있다더라 뭐 그런 소통하면서 시간 좀 보내면 자연스럽게 쌓인다. 그러니까 활동을 꾸준히 하실 분 하는 거고, 그리고 이 미션을 다 하고 추천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제 승급 신청을 하면은 성의 없는 댓글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운영자가 훑어봅니다. 막 그렇잖아요.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. 그거에 대한 간단히 통화를 합니다. 그렇게 하고 그냥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벌으셨으면 좋겠고. 아하가 지금 코인이 원래 10원, 10원, 12원에서 7원, 8원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안 좋은데, 저는 이거 다음 주부터 출금할 거지만, 우선은 같은 시간 대비하면 알통이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. 아하보다. 여기는 그, 뭐 전문 자격증, 뭐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. 뭐 제출할 필요가 없어. 그래서 추천인 저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고, 해서 괜찮으면 또 다른 친구한테 이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.